발 마사지 샵에서 일하는 주인공 핑거. 그녀의 슬픈 이야기 로스트 인 베이징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소란이 벌어집니다. 손님이 어린 종업원의 몸을 만진 것입니다. 소녀를 감싸주려는 핑거. 이 소란을 일으킨 죄로 가게 사장은 어린 종업원을 쫓아냅니다. 핑거와 소녀는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흙수저인 그들은 중국 사회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입니다. 만취한 핑거 가게로 돌아옵니다. 정신없이 침대에 드러누운 핑거를 가게 사장이 발견합니다. 핑거는 사장을 남편으로 착각합니다. 정신을 차린 핑거. 사장을 거부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던 것. 핑거의 남편 안쿤입니다. 도망치는 사장, 슬퍼하는 핑거, 그리고 질투에 미친 안쿤. 안쿤은 사장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핑거도 사장을 찾습니다. 얘기를 해보려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장. 돈 먹고 꺼지라는 뻔뻔한 사장.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합니다. 이 여자는 사장의 아내입니다. 사장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번엔 사모님을 찾은 안쿤. 역시나 퇴짜를 맞습니다. 사모님은 생각지 않은 제안을 하고 와중에 선글라스는 챙긴 사모님. 한 달 후 임신 테스트를 하는 핑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임신입니다. 수술을 하겠다는 핑거. 남편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또다시 사장을 찾은 안쿤. 안쿤을 격하게 반기는 사장. 안쿤은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사장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가 없는 사장 부부는 핑거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아이를 두고 거래 중인 사장과 안쿤. 아이의 가격은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 원 가량입니다. 남편은 합의금 2만 위안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러 가는 핑거.
왜 봐? 이 호라! 이 파울이 하나 호라! 수술 후 뛰쳐나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네 사람은 모여서 계약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안쿤. 아내와 아이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함께 샤워를 하는 핑거 부부. 사장이 그들의 집을 찾아오고 사장은 부부 관계에도 간섭합니다. 핑거에겐 보약도 선물합니다. 사장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핑거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혈액형은 A, 즉 안쿤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안쿤은 아들의 혈액형을 바꾸고 결국 자신의 아이를 사장에게 팔아넘깁니다. 이제 아이는 사장 부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장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핑거. 꼭 그의 아내가 된 것 같습니다. 돈에 미친 안쿤. 여전히 사장의 아내를 만납니다. 안쿤과 사모님은 모종의 동맹 관계가 됩니다. 여자의 미친 사장은 핑거를 훔쳐보다 들키고 사모님은 사장이 아닌 엄한 여자를 잡습니다. 사모님은 안쿤에게 둘이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화가 난 안쿤은 이재호와 아이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안쿤은 몰래 사장의 집에 쳐들어오고 아이를 납치해 갑니다. 핑거는 묶어둔 채 아이를 찾은 경찰들은 사장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이는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돌려주고 아이를 데려가려는 안쿤. 我一直觉得我是他是我的儿子，但他不是。我还可以加钱，你就给开个数。我告诉你，他是我儿子，我今天要把他带走。핑거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我就给你们三天的时间，不然就法庭上见。 사장의 아내는 핑거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무런 말 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여자. 핑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급변하는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로스트 인 베이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숨은 명작입니다. 끔찍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까지 당했다고 하죠. 영화는 짐을 싸고 아이를 데려가는 핑과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 같네요. 자본주의 밑바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듯한 영화 로스트 인 베이징 추천합니다.